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천으로 남은 천, 진짜 남은 천으로 이렇게 해서 꿰매고 인형 옷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에겐 비밀. 사실 나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만든 트레이기 없죠? 갑자기 그처럼 제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바느질을 바짝도 몰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은 천으로 진짜 옷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해요. 우리 모델인 데이씨. 사실 나는 원피스 만들 건데 남자 캐릭터가 모델이 세버려서 뭔가 미안해. 내가 아직 옷이 없어서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산뜻해요. 잘 어울린 건 잘 어울리기도. 남캐면 바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예전에는 원피스가 제격이라고. 어쨌든 단추까지 달아서 만들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안대로 잘라서 이렇게 부여갖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해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요. 인형 몸에 댄 채로 그냥 만들 거예요. 끝에는 고리를 걸어서 묶은 다음에 아주 아이고 인형 아이고 진짜 안 보여. 그 카메라 너머로 봐야 돼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인형 옷을 만들어 버릴 거야. 뿅 묶었어요. 어쨌든 여기 이쪽 해서 원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느질 부분은 생략하겠어요. 실은 분홍색입니다. 티가 별로 안 날 것 같지요? 흰색도 없어가지고 이 색깔로 하겠어요. 잠시 후에 봅시다. 뾰로롱. 한 과정. 자, 처음인 3분의 1 과정. 목 부분, 여기 잘라내기, 긴 부분, 단추 달기, 구멍 뚫어서 단추 확인하기, 팔 부분 꿰매기, 여기랑 여기 꿰매서 옷 만들어버리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길게 앞으로 걸릴지 치마로 만들지 고민하다가 투피스로 만드는 걸로 결정했어요. 여기도 꿰매고 나서 여기도 이제 잘라주고 치마 부분까지 완성해서 다리 뚝뿅 작은 다리 인형 옷까지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 기대 안 했는데 잠옷 느낌도 나서 되게 좋아요. 귀여워. 또 천이 부족하실 때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전 천이 부족해서 사실 도안대로 자르고 꿰매면 편한데 천을 너무 자르고 양이 얼마 안 남아서 잘라내고 하긴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완성된 대기리 모습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봅시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되게 예쁘죠? 여기 요거는 끈은 남은 천 가지고 여기 잘라도 되는데 삐뚤빼뚤한 매력으로 그냥 놔뒀고요. 여기 안 겹치게 잘 해서 요 리본은 이 가죽끈으로 묶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 가죽끈으로 묶인 게 보이시죠? 여기도 얘는 좀 더 짧게 묶었어요. 오른쪽은 그래서 여기도 잘라낼까? 네, 목 부분은 좀 잘라냈어요. 리본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나쁘죠? 이렇게 안 돼. 됐어. 여기 이제 보시면 조금 짧게 자를까? 아니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게 귀여워. 됐어.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은 원래 바느질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 올리고 막 내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단단해야 돼서 결국 접착제를 붙였어요. 여기도 이제 바느질 한 다음에 붙였고요. 접착제 힘을 좀 빌리긴 빌렸어. 여기도 이제 그 목덜미 부분에 여기 있는 쪽 접어서 붙이고 여기도 접어서 좀 붙였고요. 바느질로 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도 살짝 접어서 붙였어. 여긴 좀 많이 접고 얘는 조금만 붙여봤어요. 왼쪽 오른쪽 다르게. 왼쪽은 조금 오른쪽은 좀 많이. 반대로만 해봤어. 그리고 이 목 부분도 리본이 길었는데 좀 잘랐고요. 근데 좀 잘못 자른서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가죽끈으로 묶여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요건 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가죽끈으로 남는 가죽끈이거든요, 얘는. 여기 조금 길게 묶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접착제를 붙인 거예요. 좀 짧게 돼 있는 부분은. 그래서 얘도 이제 원래 인형 가방고리? 인형 가방고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키링 전용 인형인데 제가 가죽 그 분번줄 빼고 가죽줄을 붙여서 인형 가방으로 만들어줬고요. 인형이 인형을 메고 다녀. 데이라도 근데 솔직히 내 인형 중에는
언니는 그래도 좀 대우 잘 받는다. 옷도 만들어주고. 우리 성민이 형 중에 옷 만들어준 게 너밖에 없어. 치마도 원래 원피스로 만들려다가 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원하면은 더 사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투피스로 만들어. 단추도 직접 다른 거고요. 벗었다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먹힐 수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 조금 더 길게 남게 했는데 천이 많았으면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붙이면 됐는데 아쉬워요. 일단 너무 꽉 끼는 느낌? 알로하오의 느낌? 빛이 바다를 가야 될 것 같은. 여기 솜기 원래 있는 부분이 좀 어울려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주름 조금 넣었고요. 치마는 접착제로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치마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봤어가지고 삥 둘러서 그냥 붙이기만 했는데 벗기고 입히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쑥 내리고 쑥 올리고 해서 입히면 될 것 같고 상의는 제가 벗겨봤는데 다시 입히는 건 쉬워요. 벗기는 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뒤에 약간 여기 틈에 보시면 좀 남아있죠? 여기 치마 볼륨까지. 그래서 결국에 먼지 털어내고 완성을 했습니다. 인조사제 붙었나? 떼어내면 돼.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됐다. 됐다. 조금 떼졌어. 먼지랑 접착제 부분인 것 같아. 얘는 먼지고 아까 떼어낸 건 접착제인 것 같아. 먼지가 잘 안 떨어지네? 이런. 되게 최근에 제가 뼈를 받았는데 이식을 해줘야 돼요. 이 인형들한테. 근데 뭐에 할까? 펠리우스인가? 걔한테 해줘야 되나? 데일리는 이미 뼈갱이라 굳이 필요 없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 완성이 됐어요. 짜라란. 정말 잘 만들었죠? 나름 되게 귀엽고 예쁘장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이 레진 목걸이도 가져온 남은 거. 사실 이게 주된 목적이기도 했어. 못 만드는 거 다음으로. 가죽끈 달아서 길게 만들었어. 전 목 조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레진 목걸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이뻐요, 멀리서 봐도. 멀어봉. 위에 저거 빵 무시하세요. 귀엽죠? 이쁘죠? 안녕. 하트. 미.